짜짜짜라 이쪽 빠이고 거기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츄 뭐지? 초이기 카드들 넌 내 거야. 포켓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 난 휴지우가 아니라 돼지우라고 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구석을 안 나와서 그런지 20kg나 쪄버렸어. 예전에 날씬한 모습은 없어졌지만 포켓몬의 진심인 건 여전하다고. 아 이거 지우 옷을 샀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이 아우 너무 꽉 끼는데. 요새 시국이라 그 포켓몬 대회도 없어가지고 살짝 뛰고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뭔가? 포켓몬 트레이너로는 밥벌이가 안 돼. 뭐지? 쿠팡 택배로 투잡 뛰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상자깡 1탄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가지고 2탄 준비했습니다. 오야 이거 뭐 드리는 거지? 첫 번째부터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감이 안 와요? 아 좋은 거 들어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알았다 그렇습니다. 요번 25주년 프로모션 팩에서 등장하는 녀석이죠. 빛나는 잉어킹과 가디안 EX. 제가 이거 25주년 카드들은 처음 보거든요. 아 얘네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1세대 리자몽 거부광 이상의 것까지 근본 스타팅 애들이 전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요 빛나는 잉어킹이 거의 그러면 최초의 이루치 카드 아닐까요? 야 요거 영롱하네. 제가 또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 가디안 EX 이게 어디 버전에서 등장하는 거죠? 야 이거 완전 생 초창기 가디언인가봐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쇼? 이거 글씨체만 봐도 굉장히 레트로한 게 누가 봐도 오래된 카드로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엔 여기 뭐 들어있나 또? 요거는 뭐죠? 일반 그 저거로 덧대놨네? 어? 과연? 요번 카드의 정체는 또 누구죠? 3, 2, 1 오픈! 아! 이거 기억났다. 이게 왔구나. 몸이 서포터인데 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서포터네요. 영경 마스터에서 등장하는 서포터 카드예요.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V-MAX 라이징에서 등장하는 카드인데 요 서포터도 인기가 꽤 많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요건 진짜 제가 질러도 전혀 후회 없었던 아주 만족도 높은 카드. 아 이게 무조건 좋은 게 뜨니까 뭐 실망할 일도 없어가지고 행복하네요. 자 다음 것도 까보자고요. 이번에 또 꽁꽁 싸매져가지고 전혀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엔? 아 그리고 이제 상자깡 할 때는 제가 이거 뭐 시세가 얼마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이 포켓몬 카드를 너무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일단 일반 카드로 더 뗐네요. 손지버림 떼떼문호. 야 이렇게 하니까 카드 깡깡하는 것 같다. 핵 과연 뭐 들어있을까요? 새 조련사를 넘어서 터보 패치 후파. 잠깐만 레어 카드가 샀나? 이거 뭐야 좋은 카드가 섞여있네. 어째? 야 게이드 탐리스를 넘어서 헤오진에 왔구나. 딴딴딴딴딴딴딴. 야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VMAX도 싹 다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모르페코 V유니언 CSR 버전입니다. 이게 또 말이랑 같이 있는 마르페코라서 굉장히 커요. 좋았어요. 이렇게 요 녀석은 바로 탑로더행. 자 이번엔 또 뭘까요? 하나하나가 레전드라 두 장이네요? 드래펄트 SSR. 아 요거는 제가 저번 샤이니스타 팩 깠을 때 VMAX SR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작 V가 없어가지고 이로치 V 이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서포터 민지. 지금 서포터들은 보이는 족족 앵간에서는 다 구매를 하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경 마스터에서 등장하는 앤가 보네요. 요것도 일러스트 상당히 멋지게 뽑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무려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녀석인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오픈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헛! 와! 지금 클라이맥스는 CSR들 무조건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번치코 VMAX 상당히 역동적이거든요? 겁나 커져가지고 이게 다리에 매달려있는 요 모습 보세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엄청난 포스. VMAX 버전이 CSR이고요. 다음은 귀뚤투크. 얘는 곤충 타입의 포켓몬이라 좀 인기가 없기는 한데 얘도 CSR이라 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야 이거 멋있지. 가라르 버전의 파이어. 개인적으로는 요 파이어도 상당히 이뻐요. 흑마 버드렉스 VCSR. 아 저의 그 백마 버드렉스 굉장히 의미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 녀석의 흑마 버전입니다. 요게
지금 그래서 이제 CSR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 VMAX 버전 구할 것도 많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요 택배에 들어있던 녀석인데 이거는 포켓몬 카드 오래 하신 분 아니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바바밤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전 저전 짠! 오. 약간 풀 일러스트 버전의 카드들인데 버전이 CP2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자체는 굉장히 희귀한데 상당히 오래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CP2가 XY 확장팩 레전드 컬렉션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레전드 컬렉션 발매일 2015년 11월 5일 7년 전에 출시된 녀석이네요. 그 다음에 디아루가 와... 이게 레전드 컬렉션에서 등장하는 게 전부 다 전설 포켓몬들이라 퀄리티가 하나하나가 레전드급이야. 이거는 나왔으면 무조건 풀 컬렉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디아루가 펄기아에 우와 뒤에서 펄기아가 지켜보고 있는 잭크로무. 이거는 블랙 화이트 버전인가요? 그 2에서 합체한 녀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트 큐레무 거기에 코요미 라티아스 비크티니. 이게 옛날 버전의 그 CHR 카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일러스트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볼키니온의 마나피 게노세크트. 아, 아르세스 다른 버전이구나 이거는. 아, 요 카드는 환상전설 드림 컬렉션 환상의 포켓몬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확장팩이에요. 야, 요거는 2016년 8월 25일날 나왔었네요. 아니 6년 전 카드인데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아? 엔간한 카드들보다 이쁘거든요 저는. 거기에 마기아나. 오, 얘는 처음 보는 포켓몬이다. 어디서 나오는 애요? 세레비까지. 역시 환상전설답게 환상의 포켓몬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요거 메로에타도 커요인데 쉐임이랑 케르디오까지. 이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환상전설이랑 레전드 컬렉션 요 애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레어지만 흔한 등급이지만 일러스트가 진짜 예쁘게 애들 나와서 보는 맛이 쏠쏠한 예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깡 레전드 카드들로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아, 진짜 요새는 카드깡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보신 카드 중에 어떤 카드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최애 포켓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박스깡도 2탄 재밌게 보셨다면 3탄 야무지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돼지의 포켓몬 사냥은 계속된다. 슈바!